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 소동과 공원이나 이런 것을 설교도 요번에 여러 번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거기에서 보니까 그 완전히 그냥 도시가 하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도시가 증발했습니다. 전부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6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공식 발표로. 그런데 그 옆에 그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은 숫자를 안 쳐가지고 거기 현지 사람들은 6만 명은 그거는 정부 보도고 그 시리아 사람들까지 하면 10만 명도 훨씬 넘게 그 생명을 잃었어요. 하루에. 그래서 가서 보면 아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뭔지 또 소돔과 고모라가 뭔지 이렇게 아주 그것이 이제 생동감 있게 그 심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으로 남은 때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저희들이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이게 그 저렇게 크게 재난이 나면 세션이 그 구조하는 세션이 세 가지로 이렇게 셋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처음에는 그 emergency relief 해서 뭐 구조대들, 의사,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단 그 상황을 그 위급 상황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이 이제 그런 세션을 지나고 지금 세션 2인데 어떻게든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하는데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다 식구들 다 생명을 잃고 나만 살아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절은 돌아가고 그렇게 애들하고 동그라니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진 그 트라우마 같은 거 굉장하죠. 그래서 지금이 저희들이 제일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서 생필품도 나눠주고 이런저런 격려도 하고 가서 지금 제일 마음이 많이 열려 있을 때고 또 내년 그 8월 정도 되면 이제 그 도시 재건을 위해서 그거는 저희들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고 그 나라에서 도시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뭐 직접 그 어떤 그 선교나 그 디제스트 릴리프를 주도할 수는 없고 옆에서 도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 제일 많이 도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터키는 특별히 그 물이 안 좋은데 그 이재민들이 그 집성촌을 이루고 텐트 같은 데서 생활을 하는데 물이 좋지 않고 뭐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전염병 돌아가지고 오히려 그 전염병 때문에 지진에선 살아났는데 전염병 때문에 생명을 잃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무슨 사역을 제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생필품을 싸가지고 좀 나눠줘 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누수가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 그 캐릭터에도 별로 맞지 않고 저희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뭐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 좋은 사역이 뭔가 생각하다가 거기 이제 밥 퍼주는 사역이 있습니다. 매일 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이제 그 이재민들한테 밥을 나눠주는데 작게는 500그릇부터 한 끼에 1000그릇까지 이제 그 밥을 퍼줍니다. 퍼주고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서서 먹는데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이제는 한 끼만 주고 두 끼씩 줬거든요. 점심과 저녁. 근데 한 끼만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밥 먹는 것까지 탄압을 하냐 이렇게 했더니 또 그게 그 무조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당신네들이 그 이제 하루에 1000명씩 그 한 끼에 1000명씩 밥을 주면 하루에 2000명에게 이제 식사를 주는데 이 2000명이 그 모레도 조금씩 사면은 말이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텐데 당신들이 계속 밥 주니까 이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텃밭 하면은 뭐 조그마하게 토마토도 나오고 오이도 나오고 이런 거를 이제 할머니들이 뭐 50전에도 팔고 이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것도 사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는데 당신들이 밥을 계속 주니까 이게 뭐 그런 동네 경제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밥을 두 번 주지 말고 한 번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일리가 있다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 밥 주던 것을 이제 한 번으로 줄여서 점심 늦은 저녁, 그러니까 이른 저녁 해가지고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이제 식사를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 때문에 고민이고, 뭐 거기 그 우물 파주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게 그 물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누가 어떤 분이 거의 우물 파주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 우물 파가지고 펌프도 달아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물을 해결할 수 있지 않냐고 그러는데, 워낙 물이 좋지 않아서 전에도 그저 다 생수를 먹었는데 지금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수하는 그 팀을 만나서 함께 리서치를 쭉 해봤더니 아주 그냥 그 저희 캐릭터에 너무 맞는 거예요. 그 clean, clear, pure, holy. 몇, 이제 한 컨테이너를 사면 17,400병이에요. 17,400병을 큰 병으로 6병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사람들이 나눠주는데, 그거는 이제 일주일치 그 이제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 줄을 얼마나 섰는지요. 저는 그거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 이러셨겠다.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서서 그 이제 생명수 받아가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저한테 더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컨테이너가 17,400병 사는데 2,500불인데 2,500불이면 2,900 패밀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그 한 사람이, 한 교회가 한꺼번에 2,900 패밀리를 돕는다는 것은 그 어렵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다녀들어도 2,900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보면서 고병이어를 그 우리 물 나눠줄 때마다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끝까지 서서 그러는지. 여러분, 이 생명수 사역은 지금 그 안디옥 지역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사역에 해당됩니다. 크고 작은 모양으로 뭐 어떻게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한 병이든지 열 병이든지 같이 마음을 모으셔서 그럼 저희들이 가서 그냥 열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예수님의 생명수를 나눠주는 그런 사역 열심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저희 하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후에 그 동영상을 이제 목사님에게 보내드려서 오늘 같이 이렇게 행사가 그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날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어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분도 있고 잘 익숙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그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어는이 왜 유명한 거 하니, 그 강의 설교를 통해서 그 이 우리 목사님들의 일이 어떻게 성경을 더 깊이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전념을 해서 평생 동안 이 강해 설교를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에 가르쳐 오신 그런 어른이세요. 이분의 그 후임이 그 캔달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왜 유명한고 하니, 그분이 책을 하나 써서 그 우리 기독교계를 엄청나게 도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기름 부음이 어제의 것이 오늘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우리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 뭐 명확하게 그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죠. 어떤 한 성공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성령께서 오늘 교회를 완전히 떠나신다고 해도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의 90%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얼마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경종을 울리고 우리 교회가 본래의 모습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왜곡되었는지를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 왕을 세우려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자리에 두지 않으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이미 새 왕을 예선을 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울이 그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혼자서 제사 지내고 뭐 엉뚱한 일을 하면서 계속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또 주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 문제를 총체적으로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의 기름 부음에 오늘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그렇게 믿고 싶어했고 또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그 설교를 했어요. 뭐 사력을 다해서 설교를 했고 이번에 제가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번의 아주 강력한 은혜가 있었었는데 한 번은 뭐냐 하면은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역사를 하셨어요. 어떤 그런 패밀리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인데 영어로 하는 예배인데 제가 그 국민학교 학생들부터 어른들 할머니까지 다 모여서 하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예배를 제가 그 잘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결국은 크게 답을 찾지 못했어요. 가서 보니까 뭐 얼망절망한 애들도 있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까지 다 있는데 어떤 그 그룹을 타겟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끝나고 나니까 아주 교회가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끝나고 나서 정말 제가 사역한 그 다음에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내가 이렇게 강하게 저기 그 메시지를 준비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이 감동이 됐고 또 한 번은 뭐냐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하니까 정말 그 너 주에서 내 이끌리어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본문을 당신이 성령을 통해서 풀어도 주시고 예화도 주시고 하면서 제가 이번에 그 이 메디컬 그 Doctors Association,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그런 선교 컨퍼런스 그 거기 이제 주강사가 돼서 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생각을 잘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폭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아주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제가 그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은혜가 충만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찾아오시더라고요. 오시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지려고 막 그랬는데 좀 빼야 되겠어요.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 뭐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지 뭐 빼는 거는 제가 이렇게 그 부여하게 되는데 밥 한 그릇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뭐 빼라 마셔라 이런 게 제가 그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는 충만한데 목사님이 저렇게 하다 혹시 강대상에서 쓰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은혜도 받으면서 걱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은혜만 미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작정하고 나서 아 이렇게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이즈를 이제 조병호 목사님 사이즈로 지금 제가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이번에 맞먹었어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 전혀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위험하다 저 교회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온 세계 나오면 제가 인터내셔널 사이즈로 말이죠. 그 그냥 등치 좋은 사람들이랑 앉아도 전혀 꿀리지 않는 몇 안 되는 한국
그 선교사예요. 그냥 탁 있으면 제가 이 그 가다가 나와. 그래서 그냥 그 높은 그 교회 고위 그 성직자들하고 앉아서 미팅을 해도 크게 이렇게 그 뭐랄까 위축감 없이 잘하고 있어서 저는 이 사이즈에 대해서 하나도 불만이 없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나는 그건 내 생각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것을 빼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아이 그동안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빠졌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엄청나게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그런 예배 우리가 혹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울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헛된 믿음을 지켜보려고 용을 쓰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나의 결정과 아집 때문에 나와 모든 주변의 상황이 어그러지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제의 기름 부음이 오늘 유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름 부음이 뭐냐? 그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기름 부음 하면은 그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구체적으로 만져 주시는 어떤 터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여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게 역사를 해 주셨던 그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어제의 기름 부음을 폄하하거나 저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 그거 다 지나왔네 옛날 얘기해서 뭐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그 경솔한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어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유효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셨던 것 그리고 사울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으로 만드신 일 사울 왕이 예언을 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데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사울 개인적인 삶에서는 정말 되물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사역 속에 또 내 인생 속에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던 사건과 은혜가 대부분 지속적이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고 있으면 뭘 해도 어제의 모조품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날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계속해서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건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럼 뭐 악한 영이 들어왔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에게 임했던 그런 과거의 기름 부음의 운동 속에 힘입어서 그런 은혜가 잠시 지속된 것이에요. 여진이라는 거예요. 여진. 여러분 그 지진이 나면 본진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여진이 있는 거예요. 여진이. 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가운데는 이따금 기름 부음이 떠나간 후에도 그 능력이 재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여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과 은사 주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커다란 능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그 기름 부음의 역동성에 의해서 얼마간 계속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내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아직도 영역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또 확신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제의 기름 부음의 잔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제가 국민학교 때, 여기 뭐 초등학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다 국민학교고 그리고 선 때는 소학교인데 저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제가 태릉 선수촌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그러니까 그때 뭐 우리 다 막 수영하던 시절에 그냥 그 선수촌에서 제대로 된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그냥 금빛 가르기로 도강을 했습니다. 강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섬과 섬 사이를 수영 쳐서 다니고 그리고 부대에 제가 그 해군에 있었는데 해군에 있을 때는 전투수영단에서 뽑아준 그런 요원들도 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수영을 제가 상당히 잘했던 사람인데 요즘에 수영에서 100m 가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아주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그 예수 전도단에서 보내온 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아, 이 양반이 아, 자기는 2000m씩 수영을 한대. 그래서 이 양반이 한 300m 하면서 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한번 수영하는 데서 만났는데 정말 2000m를 수영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것도 그냥 뭐 이제 그 개구리 평영이 아니라 자유형으로 2000m를 하는데 사람이 수영을 제대로 배웠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어렵게 자라고 그 산동네에서 달동네에서 신문 배달하는 보급소에 총무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신학교도 가고 선교사도 되고 나는 예수 때문에 팔 잡힌 사람이지 아주 출신 성분은 그냥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주 산동네 애들 이렇게 신문 그 배달 나가는 애들 그거 관리하는 총무였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어디서 수영을 제대로 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신 수영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2-3m씩 이렇게 5m씩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좀 잘하는 사람 있으면 조금 한번 두 번씩 배우기 시작하면서 계속했더니 이제 2000m 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출신이 금수저인데 그거는 수영은 이 사람은 노수저예요. 수저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 제가 여전히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지. 정말 수영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아니에요. 2000m 그냥 나이가 이제 60인데 그래도 2000m 수영해서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물에 넣어놓으면 제가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또 그런 충격적인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들이 태국에서 선교 합창단하고 함께 그 전국 찬양 선교 투어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 저도 뭐 가가지고 그냥 탁 저 열심히 노래를 불렀죠. 그래도 제가 그 프로 음악을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오케스트라에도 있고 음악학교 출신이고 뭐 그렇죠. 그래서 아주 뭐 자신있게 막 불렀는데 제 앞에 있는 권사님이 자꾸 노래하다가 저를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이분이 내 목소리에 감동을 했나 이런 착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한참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나 목사님 때문에 죽겠어요. 그래.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목사님 음정이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머리에서 생각한 음정과 내 입으로 나가는 음정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거기서 처음 아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여러분 음치가 말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불렀는데 이상한 노래가 나가는 게 그게 음치잖아요. 그랬는데 나는 뭐 음치가 이렇게 완전히 정체 없진 않은데 부르긴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조하고 음정하고 내가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거기서 처음 발견한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그 악보 없는 그 찬송을 불렀거든요. 이게 글자만 있는 거. 그런 이제 선교지 다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악보 보는 거 이렇게 건성거성 다니고 언제나 그건 내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21, 22살에 벌써 프로 교향악단에 우리 한국에서 내노라는 그런 교향악단의 연주자가 됐고 25살 전에 뭐 음악학교 이런데 뭐 교수는 아닌데 강사 같은 것들도 하고 뭐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이름이 있어요. 지금도 그 가면은 그 한국 집에 그 뭐야 유동윤 교수님에서 음악회 표를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저는 뭐 제가 다 확인할 길 없지만 벌써 제가 그 고만둔 지가 35년인가 그런데도 아직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인데 입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음정과 입으로 막 부르는 음정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제가 처음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과 내가 구체적으로 하는 행동이 다르고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 먹었던 마음과 교회당에서 나오는 그런 나의 행동과 얘기가 다르고 이래서 충격받고 그런 분들 혹시 안 계시냐 이 말이죠. 제가 만난 많은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님들 인도뿐만 아니라 제가 다녔던 그런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뭐 멀쩡하고 아주 그냥 다 그냥 주 복음 구령에 불이 타서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만은 눈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개슴치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이 지금 이 선교사인지 이제 그 뭐 이상한 쪽에 그냥 충격을 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분간할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제법 계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자기 한몸을 가르는 그 자기 그 정신머리 하나를 그 건사할 수 없는 분들이 어떻게 선교사로 나와서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전과 예수를 이제 받아들이고 헌신하게 된 그런 계기, 선교사로 나오게 된 동기, 선교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련을 받으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한 폭의 드라마 같아요. 너무 주옥 같은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 겉모양만 보고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니다. 제가 마음속에 후회도 하고 회개를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주옥 같은 예수 증거와 드라마를 가진 사람이 왜 오늘 그렇게 눈에 초점을 잃은 그런 황폐한 모습으로 허접한 모습으로 거기 있냐는 말이죠. 제가 내린 결론을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어제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오늘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상해진 겁니다. 핍절해진 거예요. 황폐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집이 폐가가 되려면은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집을 폐가로 만드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가면 되는 게 안 살. 간단합니다. 폐가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서 뭐 이상한 일 할 게 없어요. 어지를 일도 없고 그냥 놔두면 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켄달 목사님이 엄청난 지적을 했는데 영국 교회의 교회 목사님들과 그 교회 지도자들이 평균 하루에 4분 기도를 한대요. 4분. 영국 교회가 계속해서 뭐 술집으로 모슬렘 그 회당으로 팔려나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폐가가 됐으니까 죽음의 영이 그 교회를 강타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것을 살려낼 수가 없으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폐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문장 외우는 실력이 부쩍 늘었어요. 제가 한참 공부 열심히 할 때도 저는 이렇게 풀 센텐스를 외우지 못해서 반절씩 반절씩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이렇게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거기까지 다 외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치고 이랬거든요. 한참 공부 열심히 할 때도 그랬어요. 요즘에 풀 센텐스를 외우는 그런 그 재간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는 눈도 다시 생겼어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책 보는 게 점점 둔해지는데 책이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아, 이 기도가 이렇게 정말 그 향기로운 그 제물과 아주 주님 앞에 올라오구나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이 어떤 데 생겼냐 하면 저희 사역하는 데가 이제 그 이슬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냥 패배의 영이 아주 가득해요. 선교사님들도 뭐 한번 공격적으로 가보자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가서 뭐 분위기 보느라고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니까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2시간씩, 1시간씩 하다가 2시간씩 늘려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틴 루터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 그 일이 바빠서 그리고 중요한 일이 많아서 평소에 2시간 하던 기도를 3시간 해야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도 하루에 2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게 필수적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회하심이 없도록 부어주신 그런 은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부르심, 이것을 충전하고 재충전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 것으로 계속 공급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제의 기름 부음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능력이 없는가? 왜 요즘에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가? 어떤 교회도 이렇대, 어떤 교회도 이렇대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다른 교회가 어떠냐?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새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오늘 감당하고 또 내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연장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좋은 각도에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 비춰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어디 가면 캠핑 금지라고 이렇게 여기는 캠핑 못합니다라고 사인 붙은 거 가끔 공원에 가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신앙과 사역 안에서 이 캠핑을 금지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역사에 만족하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순절교회 뭐 우리는 이제 순복음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순복음교회는 이 방언을 말하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말이죠. 모든 것을 거기에 그 방언하는 데에 어떻게 집중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했어요. 또 여러분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토론토 공항교회에서 그 홀리 래프팅 막 사람이 막 거룩한 웃음을 웃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막 그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너나마나 보고 하면서 웃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종류의 분위기에 계속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뭐 웃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토론토 공항교회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뭐 다른 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계속 거하고 멈춰 있기를 원한 겁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 머물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 부음이 끝나고 그 기름 부음이 그냥 어제의 것이 되고 말이에요. 어느 날 가다가 그 현상이 없어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목적과 방향을 잃게 된 거예요. 방언을 해야 된다면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오늘 기름 부으심을 갖고 다음 채터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거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서 끝나고 어제의 것이 된 거죠. 거룩한 웃음을 웃고 사람들이 나면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감동과 은총이 쏟아 부어짐으로 그렇게 막 웃음이 나고 감동이 나고 기쁨이 생기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계속 하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챕터, 다음 챕터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온 세계에서 사람이 올려놔서 서로 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 때문에 웃고 그런다고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되냐 말이죠. 하나님 주신 다음 챕터로 오늘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갖고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은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제의 역사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 거죠.
매우 애석한 일은 성령을 독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원하는 대로 점유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매수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체인점 같이 이렇게 뭐 라이센스를 받을 수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하고 그분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앞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받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야지 그분이 우리를 마치도록 강요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신나게 우리의 길을 가는 동안 그분은 아주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남기지 않고 뒤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유월절에요. 가서 뭐 할 일 다 하고 다 좋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몰려갔으니까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즐거운 일도 많고 뭐 그 여행 도중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었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우리 중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떠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거하고 역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황급하게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아들 예수를 찾으러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름을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오늘 새로 부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처방은 하나죠.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멘해요. 그리고 설교가 거기에서 끝나. 집에 갈 때 가긴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어디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 기도 가운데 거하시죠.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찬송 시간이 돼서 부르는 것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송은 전부 달라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 배아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끔 우리 선교사들이 하는 기도 모임에 나와서 하루에 찬송을 7개씩 부르면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러면서 도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7개씩 불러봤어요. 짧은 걸로 골라서. 긴 거 4절씩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1절씩 된 걸로 7개씩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나게 문을 열어주시는지 몰라요. 네? 거기서 혼자서 제가 여기 미국에 있을 때는 여기 우리 총회 총대도 한번 돼보지 못했는데 거기 유럽 그 총회 제가 총대예요. 우리 제가 원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뽑아서 뭐 제가 총대라고. 아니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감 보려고 그래요. 세르비아에서 집시 목사님들 그런 훈련하는 거 그게 초청이 오고요.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 초청 오고 조지아 뭐 이런데 그리고 우리 그 러시아에 있는 그런 이제 비숍들하고 그 캐비넷 팀이 주로 우리 이제 터키에 와서 같이 선교 전략도 나누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옆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를 시기하고 핍박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도울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달려갔는데 바울은 환상을 봤으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옆에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뭐 딱 하기가 짝이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하나 저 선교사는 뭐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옆에 자기 20년씩 있었는데 그런 그 저희가 하는 형태의 사역은 본 일도 없고 그런 초청을 받아본 일도 없고요. 여러분 이메일 하나 보내면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초청이 와요. 초청장이 뭐 프로그램 쫙 그거는 제가 뭐 무슨 썸바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확신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 기름으로 말미암아 앞날을 열어주기 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보는 거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등대교회가 전부인데 우리 등대교회에서 기도 안 하시면 이제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엄청난 역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등치로 딱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랑 선교 협약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일들을 의논하면서 굉장히 그 큰 범위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어주세요. 너 그런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너무 외롭기가 짝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 이제 귀찮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보면은 옆에서 그런 일들을 다시 감당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없고 그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너만 환상 보냐 우리도 환상 본다, 너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뭐 이러면서 그냥 옆에서 자기를 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힘에서 다 했는데 뒤에서 그냥 옷을 붙들고 이렇게 사람을 자꾸 죽여 앉히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저도 이제 뭐 나이도 들고 좀 앉아서 어디 이렇게 막 다니기도 좀 고단하고 그런데 좀 가만히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하고 함께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역을 본인 사역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런 기도를 안 들어준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사람을 깨우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이 네 몫이니 너는 거기에 전념해라 뭐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좀 앉아서 좀 저도 좀 평안하면 안 되나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그 이 칼날을 바꾼다고 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이제 선교사들을 그 지원하는 그 캐테고리가 크게 둘인데 하나는 불쌍하면 너무 불쌍하면 도와줘요. 근데 그 불쌍한 거 그게 도울 일이 별로 아니거든요. 아 집에 애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학교를 못 가요. 이렇게 해서 어디가 아파서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주머니를 막 털어가지고 이제 돕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애 학교를 제대로 못 보내는데 거기서 무슨 선교를 제대로 하겠어요. 자기 한 몸 건사를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무슨 선교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서 고생한다 이러면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라도 그걸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 목사님 너무 사람이 이렇게 그 건장하고 뻣뻣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본 거야. 불쌍한 것 같이 해봤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제 생긴 대로 간다. 일을 열심히 잘해서 함께 그 사역을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내가 이제 이게 뭐 불쌍한 거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전 제 부르심대로 그냥 계속해서 불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틀려서 쓰임 받다가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세월 가니까 뭐 사람 그 20, 30대 또 40대 같이 이렇게 그렇게 그때 같은 체력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큰 부르심을 쫓아서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달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스라엘의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거하세요.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쥐어짠다고 돼. 참기름 나올 게 없는데 쥐어짠다고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뭔가 풍성해야 나오는 거예요.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복하시면 이사야서를 보면은 야 너희들 와서 뭐 재물 드리고 하는 거 이거 땅만 받는 거야. 이거 뭐 나 귀찮아서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냐 말이죠. 쥐어짜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쥐어짜는 그런 기도와 찬송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자발적으로 정말 열려지면서 순백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대교회는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곱 개 찬송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개가 뭐 1분 2도 안 돼 30초만 되는 것도 많거든요. 뭐.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능력의 주 이러면서 하면요 30초 안에 끝나요. 그거 끝나면 뭐 하면 돼요? 에? 에?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30초야. 그러니까 일곱 개 해봐야 5분 만이라고. 근데 문제는 안 하니까 그래요. 안 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큰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신앙 전통은 말이죠. 뭔가 되게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이 마틴 루터가 말이죠. 2시간 기도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2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개혁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해야 된다. 뭐 특별한 경우에 그런 기도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2시간 맥시멈으로 하는 종교 개혁도 이뤄내고 마틴 루터도 되고 이 존 웨슬리도 되는 거예요. 아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뭐 이렇게 묶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그 한 사람 만들어서 여러분을 이 사도 바울로, 여러분들을 마틴 루터로, 웨슬리로 그런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립 기념일이잖아요. 창립 기념일은 축하해야 되는 날이에요. 창립 기념일 날 뭘 많이 생각하고 이러면은 사실 안 되지. 오늘은 좋고 잘 먹고 뭐 이런 날인데, 그러나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일이라는 게 그냥 그 어떤 분이 그 birthday is a thinking day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중요한 날로 그 생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마음으로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으며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날. 그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의 기름 부으심.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아멘. 찬송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찬송을 7곡씩 골라와 가지고 목사님에게 검사만 드세요. 저는 답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7개를 그냥 불러보세요. 한 달만 불러보시고 아무 일도 없으시면 제게 연락 주세요. 네? 제가 뭐 어떻게 할게요. 기도도 처음부터 2시간 하려면 정신없죠. 15분이라도 좀 작정하고.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스토리인데 자꾸 사단이 가눈을 가려서 모르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은행도 우리 이제 목사들 뭐 연금 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우리 개척교회하고 그러니까 연금을 제대로 못 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좀 많이 보면 어떠냐고 허세를 부려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이 뽑아야 소용이 없대요. 왜냐하면 담은 이 20불, 50불이라도 20년, 30년 부어온 거 하고 지금 갑자기 매달 1000불씩 해가지고 2, 3년 든 거 하는 게임이 안 된대. 20불, 30불이 훨씬 이게 양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다가 그만두니까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의 양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아멘.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그리고 이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기도를 멈추게 되는데 계속 기도하게 하고 찬송 우리가 일곱 개 만들어서 좀 한번 해보여요. 해보면 아, 네. 하나님 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15주년을 위해서 오늘 14주년을 맞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15주년 될 때는 말이죠. 여기 이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이 본당에도 이제 사람들이 다 그 넘쳐서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디 모니토리움 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대로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으로 생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기름 오늘 기름 부으심 주심으로 우리를 열어 가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아멘. 기쁜 마음으로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셀레브레이션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